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28페이지 6번부터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의 내용은 정비구역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여기 정비구역과 관련되어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있다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6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7번 찾았습니다. 다음 중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얘는 필수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과 정비 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필수적 해제 사유는 2년, 3년, 5년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 정비 구역 예정 일부터 3년 내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SH나 LH 공사가 관여하게 되는 공공 지원과 관련된 정비 사업으로 정비 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하고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 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 정비 구역 해제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면 30% 이상이 동의하여 요청하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이라면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얘가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경우, 가로 속에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은 쉽게 시험에 나올 지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시고, 3번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일정한 비율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올해 신설된 지문인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경우, 가로 속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 시행인가 전이죠. 그래서 4번에 관한 사항이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를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년, 3년, 5년 나오면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환지 줄쳐 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 하나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으로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주택을
계량하는 방식. 시행자는 오직 정비기관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식. 이러한 네 가지 방식과 이러한 네 가지 방식 중에 둘 이상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전부 환지 방식이거나 전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오직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인 반면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심합니다. 이런 규제는 시행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소유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시행자에게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 있는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시행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시행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수도권 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비법에 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을 관리 처분 계획 이것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아예 통합해버리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반값까지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저에게 신발 던질 사람들 꽤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 하나이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란 말 줄만 쳐 놓습니다. 여기 오피스텔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꼭 한번 점검해 나가시면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은 그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거나 준주거 지역인 때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만 오피스텔을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용도 지역이 어디만? 상업적 준주거적 물량은 전체 30% 이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9번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1번, 2번, 3번은 버립니다. 4번, 5번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 예, 3번은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부터 한국감정원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고, 5번 재건축의 경우는 한국감정원과 신탁업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사업 시행자의 범위가 넓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신탁업자와 감정원은 포함된다, 빠진다, 그것만 정리해 놓습니다.
10번 시공자 버립니다. 16번 안전단 요즘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이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는데 바로 1번 질문만 보고 지나갑니다.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계획 위반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위반 후에 한다? 위반 전에 한다? 위반 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단 필요한 사업은 어디에만?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만 한번 확인하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가 아닌 자 추천없습니다.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대상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실제 시험에는 나오길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라 표현하게 되면 이 등에는 구청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인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3번은 조합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인데 우리 인가라는 말 동그라미 놓으시고 인가 받게 되면 설립 요건이 되며 등기 동그라미 놓습니다. 등기란 말 보게 되면 성립한다. 성립 요건이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정비사업 조합에는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주무관청, 관할관청에 인허가 받게 되면 법인 설립되고 그 설립된 데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는 승리 요건이고 인가는 설립 요건이라는 것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1, 면적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택 주택단지에 추천했습니다. 이 주택단지란 말 보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는 것으로서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올해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작년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험 치르고 나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어떻게든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정비사업 조합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관 개선 사업 등은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등을 지정 개발자가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재개발 사업에만 허용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익사업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우리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면서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 2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동의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결국 조합은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만들어지는 것이지 미리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와 단지 아닌 곳에 아파트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단지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 동의 요건은 방금 지문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요건과 재건축 조합의 설립 요건의 차이점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숫자 1, 2, 3, 4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 1, 2, 3, 4를 뒤집어 놓으면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4, 3, 2, 1에 동의 받아 재개발 조합 설립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재건축 조합 설립 시에는 주택단지 아닌 곳이라면 4, 3, 3위에 동의받아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 있는데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이죠.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수월하게 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시, 장, 군수 등에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조합을 이끌어 나가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의결기구에 해당되는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편을 또는 사회시간편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국가라고 하는 게 조합과 똑같은 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국가에 행정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행정부가 바로 집행기관인 임원이 되는 것이고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의결기구입니다. 그게 총회입니다. 국민은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우선 파악해놓습니다. 최근 임원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총회와 관련되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중에 임원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조합에 임원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임원 선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정비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을 5년 이상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과 관련되어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최근 개정된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 5년이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작년 연말에 법을 개정하면서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 사유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여기 임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임원도 선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출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임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안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임원 중에 조합장은 선임된 날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정비 구역 안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원의 선출, 해임 등은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의원에서 임원 선출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임원을 대의원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조합장은 딱 한 명이고 이사, 우리는 이사를 숫자 2와 4로 기억하시면서 저 이사 사이에 빠져있는 것이 3입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며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하는 때에는 저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와 관련되어서는 2, 3, 4, 5로 기억하시면서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을 할 수 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임원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가 몇몇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조합장과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 체결하는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으로서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임원 직원될 수 없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보시는 게 임원과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회와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때에는 대의원에 두어야 합니다.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대의원에서 처리 못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원입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그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시는데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며 반대하는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자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새로 건설된 건축물, 부속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할 수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2단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이전 고시 하늘날까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주관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이전 고시 받는 때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조합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조합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놓으시고 조합 구성대로서 임원, 총회, 조합원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기초, 기본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해결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13번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조합원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 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공유란 말 추놓습니다. 이 공유란 말 보게 되면 한 줄 밑에 있는 대표하는 1인
이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법규와 관련되어서는 이 공유 관계와 관련되어 대표 1인이란 말 쓰는 것이 원칙인데 저 공유와 관련되어 예외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임대법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을 공부하다 보면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선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존재하고 그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동별 대표자 되면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소유자의 결격 사유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도 영향 미치는데 만약 공유 관계가 인정되게 되면 그때는 과반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보고 관계 법규에 공유란 말로 나오게 되면 항상 뭐다? 대표 1인이다. 이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나는 저런 것 본 적 있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보시면 되죠. 3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줄쳐 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없다 추정했습니다. 열의 하나는 옳은 질문이죠. 제가 다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가 분양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후 3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단계부터 정비사업 끝난 날까지 토지 또는 건축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고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우리 가끔 부동산과 관련되어 전문가들, 그분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흑석동에 김선생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1년 만에 한 11억 정도의 이익을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흑수동이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투기 과열 지구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 상가주택 매입하게 되면 그분은 조합은 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또는 건축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석동 김선생님께서 청와대 나오시기 직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직전에 상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 상가 주택 처분하게 되면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고 재개발 사업은 3단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란 말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한다. 조합장 선출되었을 때 추가되는 의무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 임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15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임원과 관련된 결격 사유입니다.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이내는 임원 될 수 없다. 작년까지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우리 함께 정리하셨던 저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2번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된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한다. 다만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각종 법률 행위와 관련되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퇴임하기 전에 임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지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3번은 조합 소집에 관한 사항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총회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키십니다. 그리고 5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50인 추천하시고 두어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데 대의원회를 필수기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는 필수기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6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17번은 개정되었는데 1번만 잠깐 확인하시나십니다. 60일이 아니라 120일. 그래서 17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사항 반영하는 문제로 파악해놓으시고 그냥 한번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 4번에 관한 내용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17번의 분양 신청과 관련되어 정답 1번 60일이 아니라 120일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바로 4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는 투기 과열 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4번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분양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분양 신청과 관련된 제한을 확인해 놓습니다. 몇 년? 5년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얘는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투기 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8번 그냥 지나갑니다. 19번 찾으셨죠? 관리 처분 계획 효과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후 가로 해 놓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 한다. 철거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3단계는 관리 처분 계획과 이전 고시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관리 처분 계획은 보상의 계획입니다. 여기 관리 처분 계획은 정비사업 대상인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그 아파트 단지의 모든 평형이 15평인데 정비사업 결과 30평대 아파트와 20평대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분들은 두 가지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것과 저 15평 아파트에 청상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청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보통 시세에 저 32평이나 25평 시세에 70% 안에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금 받는 것과 아파트 분양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 15평 아파트가 현금 받게 되면 정비 사업하기 전에 현금
받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 현금 보상 방식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고, 32평 아파트는 5년 뒤에 만들어질 아파트입니다. 얘는 정비사업 다 끝나고 받는다 해서 사후 현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바로 사후 현물 보상받을 조합원이 5년 뒤에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되는지 이를 일일이 기재한 서류가 관리처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 대신해서 5년 뒤에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일일열관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 관리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조합원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약속한 사안인데 이런 개인과 개인사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인 시장 군수 등이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를 해주게 되면 행정청이 사후 현물 보상을 보장한 것입니다. 소유자 측에서는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에 인가받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정비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한다. 그걸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에 기존 건축물 붕괴 가로 해놓습니다. 폐공간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추천했습니다. 우려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 분수 등의 허가받아 소유자부터 시장 분수 등의 허가 가로 해놓습니다.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하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가끔 빈집이 10년 넘게 방치해 있다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땅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다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그 낡고 오래된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놔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꼭 약속해주고 그리고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건축물을 현실적으로는 철거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 군, 구청장이 관장하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럴 때에도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 분수 등의 허가와 소유자의 동의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소유자의 동의만 얻어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 대장 관장하고 있는 시군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종전 토지 건축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있는 때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공사해야 되는데 건물에 사람 팔고 있으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과 관련되어서는 법령상의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관계 법규에 끝에 없다로 나와 있으면 19번 틀린 질문이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는 임대 보증금 등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권리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정비 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 지급해야 되죠. 소유자가 돈 없다 폐째라면 시행자에게 임차권자는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번은 소유권 이전 고시와 관계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 꼭 기억하실 것, 물권 변동은 언제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로 5번 보시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 있은 날에, 고시 있은 날 가로 해놓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고시 있은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21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22번. 정비기반술이 극히 열악하다. 이만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번. 단독택 및 다수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얘는 단독택과 다수택이 밀집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재개발 사업이 추가 부담금으로 무산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4번은 상업적 공업주의나 말 보게 되면 도시환경, 도시환경 추천했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 얘를 재개발 사업이라 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따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상업적 공업주의나 말 보게 되면 주거환경입니까? 도시환경입니까?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을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25번, 26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특히 26번은 최근 기출문제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출문제 다루어진 것은 똑같이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주신다면 공동이용시설을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놓습니다. 27번 건너뛰기입니다. 27번 필요 없습니다. 28번 할 필요 없고 29번 필요 없고 30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이죠. 정비사업 완료해서 해제되는 것과 미완성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었다고 하면 종전용도로 환원될 필요 없고 환원에 관한 문제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30번과 관련되어서는 미완료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31번 건너뜁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 데모하러 가셔야 됩니다. 32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3번입니다. 사업신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때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분양 절차 완료되게 되면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번은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법규 공부하다 보면 규약이란 말과 규정이란 말과 정관이란 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행규약, 시행규정이란 말로 대신하고 정관이란 말이 있는데 얘는 둘 이상의 개인이 합의해서 각종 개발사업 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약속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시행규정이라 하고 그런 약속을 행정청이 개입하여 또는 공공이 개입하여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개입하여 각종 개발사업 하게 되면 행정청 개입했다 해서 규정이 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이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때는 뭐로? 정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4번에는 시장, 군수 등 주택, 한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시행규정 작성해야 한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35번은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지분형 주택 볼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나가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재정비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